아니 여러분, 6월 말부터 대한민국의 전 국민적인 경사가 일어났습니다. 바로 6월 말부터 만나이즈가 도입되면서 무려 두 살이 어려졌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두 살이 어려졌다고 해도 저는 더 이상 내일로 워킹 홀리데이 꿈도 꿀 수 없게 되었죠. 아, 어쨌든 나이라는 것은 나를 한계 지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모든 인간은 조금 더 어려지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오늘 준비해보았습니다. 자기관리 특집 홈케어 빠밤. 굉장히 좀 귀차니즘이 강하고 게으른 편인데 얼떨결에 뷰티 유튜버의 길을 걷게 되면서 자기관리를 뜻밖의 굉장히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피부과를 가면 너무 좋아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이것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집에서 열심히 홈케어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다양한 제품들 요즘 많이 나오고 또 다양한 제품들을 제가 직접 써본 만큼 여러분들께 꿀템들만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흉흉. 발사라는 키워드를 절대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저렴하면서도 집에서 꾸준히 할 수 있는 이런 형태의 괄사를 굉장히 애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손용과 리프팅 밴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사용을 했었고, 결혼 전에는 굉장히 관리를 열심히 하잖아요. 다니던 피부과 1층 약국에 이런 걸 팔더라고요. 설거지 할 때나 빨래 할 때나 집안일 하면서 그냥 얼굴을 가만 놔두지 않겠다 라는 느낌으로 짬짬 시간을 쪼개서 쓸 수 있는 비대칭 교정에 도움을 좀 많이 받았고요. 유행을 하다하다 넘어가지고 스킨케어와 결합된 형태의 이런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요즘에. 우선 아이 제품과 괄사가 결합된 요 두 가지 타입 생각보다 큽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문을 해놓고 보고 어 뭐야 이렇게 뚱땡이 크레용만한 사이즈인지 몰랐는데 둘 다 사이즈가 일단 엄청 크고요. 비원츠 같은 경우에는 짤 때 사실 조금 불편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토출구가 여기 있어가지고 뭔가 방향이 뭔가 불편해. 그래서 무조건 짜고 이렇게 롤링을 해야 되는데 버니 라인도 사실 만만찮게 불편하긴 해요. 편하진 않아. 뒤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근데 쟤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토출시키는 게 편하고 얘는 한번 짰을 때 꽃 모양으로 나오다 보니까 제형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사용하기는 좋은데 저는 일단 지성 타입이고 눈가가 특히 피부가 얇다 보니까 아이 제품도 잘못 썼을 경우에 정말 비립종 많이 나고 트러블이 정말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얘네 둘은 일단 그런 건 없었다. 그래서 무겁지는 않기는 한데 생각보다 좀 쏘쏘였달까? 어쩌면 너무 어릴 때부터 아이크림을 안 발라서일까요? 얘네를 꽤 오래 쓰긴 했지만 눈가주름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 같진 않다. 다만 눈가나 요 팔자를 시원하게 롤링하면서 마사지하기는 좋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내 돈 주고 살 때는 애매하지만 선물용은 굉장히 좀 좋은 것 같다, 의미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 개인적인 취향일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저는 아이 제품보다는 크림과 괄사가 결합된 제품은 정말 잘 쓰고 있고 좋거든요. 왜냐면은 얘네는 일단 롤링 부분이 목 라인, 여기 데콜테 라인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마사지 할 때도 너무 좋고요. 얼굴을 따라서 윤곽 라인 정리할 때 너무 좋아요. 괄사는 크림을 어차피 바르고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얘네는 애초에 크림이 나와갖고 요 10KD 가격대가 좀 있어요. 이것을 어디서 만들었느냐? 딩! 종근당 건강! 종근당 건강 제품인 거예요. 솔직히 처음에 CKD? 뭐야, 가격이 왜 이렇게 비싸? 나 눈팅 맞은 거 아니야? 종근당 건강, 갑자기 신뢰도 급상승! 종근당 건강에서 만들었다면 믿을 수 있겠지! 대기업의 힘이란 이런 것인가요? 아무튼 색깔도 약간 노리끼리한 바르면서 왠지 연고를 바르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효능이 더 있을 것 같아! 둘 다 어쨌든 간 요 괄사 부분이 굉장히 시원하게 쿨링감 있으면서 1타 쌍피로다가 마사지와 스킨케어를 동시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다음은 부착 타입의 주름 개선에 도움을 주는 아이들! 우선 아이패치 두 가지! 아, 사실 요즘에 그 더마토리 아이패치가 되게 핫하잖아요. 아마 홀리카홀리카 아이패치는 모르는 분들이 또 많으실 것 같긴 하는데 똑같은 아이패치일 것 같지만 차이가 있고 이따가 요거에 대한 얘기를 마저 할게요. 더마토리 아이패치 같은 경우에는 홀리카랑 비교했을 때 그램수 자체로 차이가 안 나는데도 불구하고 훨씬 좀 촉촉하게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리고 딱 눈 밑에 붙이기 좋은 그런 디자인과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레티놀로 좀 더 주름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빡빡 들어있죠. 상대적으로 이 홀리카홀리카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또 굉장히 다양한 제품이 나와 있거든요. 딱 봤을 때 디자인이 물방울이 엄청 뾰족하게 생겨가지고
이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끝부분이 눈 끝에 살짝 닿아요. 눈 앞쪽까지 올라오는 건 좋지만 사이즈가 살짝 미스다. 눈 가로 길이에 따라서 아마 살짝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이긴 한데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촉촉함이 오래가고 오케이.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다. 이게 제가 아까 처음에 둘 다 똑같이 위쪽에 붙였거든요. 근데 홀리카 홀리카 같은 경우에는 전혀 아예 움직임이 없습니다. 아주 찰떡같이 붙어있거든요. 근데 더마토리는 보면 이렇게 보이시죠? 에센스가 줄줄줄 흘러내려왔어. 그래서 제가 이 두 개의 제품력으로 봤을 때는 사실 갑자기 이걸 붙인다고 해서 주름이 확 없어지고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근데 붙였을 때 더마토리는 너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몇 번 쓰고 안 쓰게 됐어요. 이렇게 질질질. 이렇게 바르고 흡수시키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들다 보니까 더마토리는 조금 애매한데? 홀리카는 오래 붙여도 얘가 떨어질 생각을 안 해요. 이거다! 짱이죠? 제발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르시크 팔자주름 패치 같은 경우에는 올리브영 할 때 저에게 보노보노 굴욕을 줬던 아이템이죠. 솔직히 제가 한 두어 번 쓰고 더 안 쓰게 되더라고요. 이거 뭔가 손이 잘 안 가. 단순히 뜯어 쓰는 게 귀찮기 때문이 아니고 묘하게 더 건조해지는 느낌? 딱 그 부분은 주름 개선이 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무래도 부착이 되다 보니까 여기를 구부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주변이 오히려 더 뻑뻑하게 동그란 자국이 남는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이 남다 보니까 차라리 이거보다는 이 패치를 눈에도 붙이고 팔자주름에도 붙이고 이러는 게 낫겠다. 요것도 약간 공구로 엄청나게 핫했던 젬소 제품입니다. 속눈썹이 길어진다. 속눈썹 숱이 난다. 와우! 이건 정말 혁명 같은 느낌. 저도 그래서 그 멘트에 홀로로로로 홀린 듯이 주문을 했거든요. 근데요, 일단 젬소 이 속눈썹 영양제 정말 속눈썹이 나요. 깜짝 놀랐어요. 작은 털들이 내 속눈썹이 나는 게 보여요, 눈에.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 속눈썹 영양제를 더 이상 쓰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 지 멋대로 나요. 물론 애들이 말을 참 잘 들어서 원래 나던 모 방향대로 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 털들은 제 말을 꼬지게 안 들어요. 저처럼 제 털들도 컨트롤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날 때 이렇게 나고 이렇게 나고 막 지 멋대로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길어지면 제 눈을 엄청 찌르더라고요. 이게 뭐 썬날이고.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는 이 속눈썹 영양제를 안 썼습니다. 너무 좋아요. 숱도 정말 많이 나고 애들이 길어지기는 하는데 좀 아쉽다. 그래요. 저는 눈을 말씀드렸지만 털복숭입니다. 하지만 제 속눈썹은 왜 털복숭이가 아닌 걸까요? 저는 숱이 없습니다. 아니요, 머리 숱은 많아요. 속눈썹 숱이 없다고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젬소 컬링 토닉 영양제 3ml 정가 35,000원. 공구로 사면 굉장히 싸게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로 세트 바리로 한번 그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아요. 털과 털 제멋대로 자라는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는데 티가 나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검은 코, 흰 코, 오돌토돌한 코 고민이 많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끔찍한 요 코 뭐라 그럴까요? 약간 두리안 같은 내 코. 너무나 꼴보기 싫을 때 아주 꿀템. 코페 여러분들 많이 하시면 모공이 전부 늘어집니다. 그 개운한 짜릿함은 있어요. 딱 뗐을 때 오돌토돌 징그럽지만 이게 대체 내 코에서 나온 거야? 아주 놀라 자빠질 것 같지만 그만큼 시원하게 뭔가 이야! 하지만 그것은 결국에 저한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탁 뗐을 때 그 타다다다다다 붙어 나오는 그 맛! 이게 나이가 좀 드니까요. 모공이 안 다쳐. 옛날에는 잘 다쳐가지고 제가 코팩을 설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뻥뻥 구멍이 나 있단 말이에요. 모공이 안 다치는 큰 불상사를 겪고 나서 제가 더 이상 이렇게 착 뗀 코팩은 안 쓰거든요? 그 착 떼는 맛에 익숙하신 분들은 좀 약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안 돼. 그거에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저는 정말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일제는 조금 이렇게 젤리 같은 형태 말랑말랑해요. 그리고 붙여놓으면 뭔가 이게 정말 될까? 그냥 스킨케어 하는 것 같은데 말이 되나? 싶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불려줍니다. 탁 벗겨냅니다. 그럼 어머! 역시 내 코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구나. 잔뜩 뿜어내주는구나. 애들이 이렇게 확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때 여기 동봉된 면봉을 이용해서 닦아내주셔도 되는데 이때 잠깐
제가 꿀조합 이거 여러분 이거 일소 요 코팩과 꼭 같이 써주셔야 됩니다. 동봉된 면봉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차라리 면봉 빼고 나는 이 코팩 세트를 하나 더 넣어줬으면 좋겠어. 8,000원 좀 비싼 것 같잖아요. 뭐 이런 거 8,000원 주고 사 그게 뭔데요. 이게요 일제로 불어난 애를 싹 아시죠? 우리 껌 뗄 때 그거 요런 형태가 기가 막히게 떼진다고요. 우리 껌 떼듯이 싹 피부를 따라서 밀어내잖아요. 불어난 애들이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이 젤을 이용해서 이제 코팩을 마지막으로 해주면서 진정 모공아 제발 다쳐라 다 들어가 원래 피부 상태로 돌아가 딱 해주면은 깔끔하게 마무리. 이야. 클렌징 오일을 이용해서 평소에 롤링해서 블랙헤드를 녹여주고 그래도 녹지 않은 애들, 좀 덜 불어난 애들은 이 코팩을 정기적으로 사용을 해주면 난 부끄럽지 않아. 아,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요 뒷부분을 이용해서 제거도 하지만 사실 팩 같은 거 펴바를 때 뒷면 같은 경우에는 오돌토돌하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길이감이 있는 클렌징 같은 거 롤링할 때 코 부분이나 여기 넓은 부분 눈가나 입가는 되도록 안 써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게 부드럽기는 한데 그래도 피부에 닿았을 때 좀 자극적으로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컨디션에 따라서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살살살살 해주시면 손으로 하는 것보다 조금 더 깨끗하고 꼼꼼하게 클렌징을 도와주는 아이다 보니까 요거 꼭 같이 써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진짜 짱 꿀템이에요. 그리고 정말 아주 끔찍하죠. 진짜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가끔씩 왜 이렇게 트러블이 나는지 너무너무 싫잖아요. 그 뽕깍꿍 아! 솔직히 뭐 날 때마다 피부과를 어떻게 가겠어요. 그쵸? 뭐 결국에 짜야 되는데 그때 손이나 면봉으로 잘못 짠다. 문제는 얘를 끝까지 짜기 힘들 때도 많지만 피부 겉면에 살갗이 다 쓸린다는 거예요. 짜면서 뜨르륵 밀리면서 이만하게 결국엔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이거는 피부 색소 침착까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진짜 되도록 얼굴에 손을 안 대려고 하는데 그래도 났을 때 니들 패치 한 번에 붙이고 꽉 눌러서 수직으로 누르셔야 돼요. 이것도 밀면 결국에 상처가 나니까 얘가 조금 더 비싸죠. 근데 얘가 바늘이 훨씬 세요. 그래서 아주 정말 남김없이 꽉 짜주다 보니까 저는 얘가 여드름 없애는데 훨씬 좀 빠르고 확실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바늘이 크니까 얘는 좀 아파요. 근데 얘는 조금 자극이 덜해요. 똑같은 크기의 트러블이어도 눌렀을 때 좀 덜 아파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오래 붙이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소소한 팁이지만 제가 예전에 실수를 많이 했던 게 그 메디폼을 그냥 트러블 위에 붙였거든요. 그러면 안 돼. 트러블은 짜내고 얘네가 아무는 동안에 붙여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트러블 위에 붙이면은 아무런 여러분은 변화를 보실 수가 없어요. 어머 어느덧 마지막 아이템이잖아요. 요즘 핫한 기기 두 종을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AGR 부스터 힐러, AGR 석션 바디샷. 요 부스터 힐러 같은 경우에는 일명 물광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해가지고 한창 핫했던 그런 템이에요. 근데 이거는 제가 솔직히 그렇게 저는 물광 피부에는 관심이 없어가지고 뭐 굳이 내가 저걸 사야 될까 하면서 고민을 한참 했단 말이에요. 청개구리 신빠가 발동해가지고 써보지 않다가 제가 회사에서 운 좋게 그 테스트해보는 그런 거 신청을 했어요. 이건 어차피 기기에 반납해야 되고 제가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뭐 마켓 예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시 돌려보내야 되긴 하지만 저 같은 청개구리 신보로 아직까지 뭐 이런 기기 너무 좀 부담스러워 하셨던 분들 있으실 거잖아요. 정말 간단했어요. 그냥 버튼 누르고 얼굴을 갖다 대고 흡수시켜주면 끝이에요. 속까지 닿게 해주는 제품이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가 좋았냐면 결 케어에 되게 도움을 많이 받았거든요. 제가 이걸 거의 한 두어 달 조금 안 됐나? 정도 사용을 해봤는데 단순히 스킨케어 때문에 광나는 건 둘째치고 메이크업이 너무 잘 먹어요, 요즘. 그리고 속 당김 개선도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또 지성이고 요즘에 습하다 보니까 좀 덜 건조함은 있지만 저는 수부지여서 피부 속은 조금 당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를 사용하니까 진짜 속이 좀 쨍쨍해진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 이거 진짜 부스터 힐러다. 석션 바디샷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AGR 팝업 스토어에 갔다가 선물로 받아온 거거든요. 요것도 비슷하게 제가 한 달 반 정도 계속 사용한 것 같아요. 사용법은 역시나 너무 간단합니다. 그냥 전원 켜고요. 몸에 갖다 대고 쏴주는 거거든요. 써보니까 일단 좀 귀찮아요. 왜냐면은 버튼을 딱 누르면 찡 하면서 살을 싹 빨아들이거든요. 그리고 투덕 하고 샷을 쏴요. 뭐 예를 들어서 배다 하면은
배 한 부위를 한 6개, 8개 이제 피부 면적마다 다르지만 징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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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한 사이클 돌리고 요거를 3번에서 5번 해야 되거든요. 생각보다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고요. 생각보다 너무 귀찮습니다. 그리고 써봤는데 솔직히 라인에 크게 정리되는 느낌을 저는 못 받은 것 같아요. 진짜 오래 써봐야 되거나 아니면은 애매하다? 근데 이건 진짜 좋았어요. 부스터일러. 그럼 저는 또 알짜배기 추천템들 엄선을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아니 근데 생각해보니까 최고의 홈케어 중 하나는 치아 미백제와 개고기 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